자 그리고 얼마 전에 TV에나 아니면 요즘에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요즘에 우리 문해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요즘 애들 문해력이 약하다, 단어가 약하다, 글을 잘 이해를 못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게 사실 문해력도 문해력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면 사실 기초학력이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에 얘기가 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코로나 때 학교를 안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량이 아무래도 줄겠죠. 학교를 잘안 가니까 요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입니다. 빨간 게 2020년이고 회색이 2019년인데 기초 학력 미달 학생 수 굉장히 올라갔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이니까 나중에는 이게 학교를 가면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일시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때 신기한 게 남학생들이 좀더 가파르게 그 기초학력 미달에 많이 들어갔어요 어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laughs> 이해합니다 어, <laughs> 우린 이상하게 놀게 많어 저도 그렇죠 이상하게 우리는 그 학교 안 가고 그러면 놀게 많아요 이게 좀 재밌어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100% 이해는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봐야 될 텐데 2021년 한국교육평가에서 나온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란 게 있습니다 2021년 값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이게 보통입니다 보통 수준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한번 뭐 평균 50점이라고 그러죠. 50점을 넘는 애들의 비중이에요. 국어, 수학, 영어 중 3이고요. 오른쪽은 고 2입니다. 국영수예요. 국영수. 국수영. 보면 국어가 83, 75, 74. 고2도 77, 69, 63. <laughs> 점점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나마 수학은 고2는 약간 반등을 했는데 영어도 78, 76, 74. 72, 63, 64, 그러니까 반대가지 못하고 좀 내려가고 있는데 요걸 차트로 보여드리면 국어가 보통 학력의 비율이 보통 50%, 중3 고2 기준입니다. 80% 정도 있던 게64% 또는 74로 내려왔죠. 좀 내려온 편이고 여기서 보통의 정의는 교육과정상에 있는 내용을 상당 부분 이해하는 겁니다. 상당 부분. 그러니까 50% 이상을 이해하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보통 학력의 비율이 79, 73 하던 게 75, 64. 꽤 많이 내려왔는데, 한마디로 국어나 영어 모두 사실은 글을 읽는 능력이기 때문에, 글을 읽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는 걸알수 있는데, 여기서, 아, 영어는 글을 읽는 능력이 아니라, 이거 영어 테스트 아닙니까? 음, 우리나라 영어는 이렇게 돼있죠. 자, 왼쪽에 있는 영어를 읽고,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그럼 이게 영어 테스트냐? 제 생각에는, 이건 영어 테스트라기보단, 이거 뭐예요? 글을 읽는 능력 시험이죠. 이거 사실은 국어 잘 보다가 잘 봅니다. <laughs> 영어가 정말 막 무식하게 막 어렵고 막 무슨 과학이고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글 읽는 능력이죠 빠르게 얼마나 읽고 빠르게 이해하냐 이거를 국어를 영어로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단골 콘텐츠가 있죠 네이티브나 아니면 영어 잘하는 오래 사는 분들 데려다가 이거 읽기 시키잖아요 수능 영어 그다음에 그분들이 항상 승질을 내죠 이딴 게 영어냐 이러면서, 어? 이런 단어를 누가 써! 뭐 이렇게 승질 내는 게 보통 이제 우리 유튜브의 단골 컨텐츠입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어, 엄, 어, 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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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를 잘안 쓰는데요? 뭐 이러, 이러는 거. 중간에 뭐 나오는 뭐 고고학적인 악. 뭐라 그랬습니까? 아크, 아크에올로지컬? 고고학적인? 어, 우리 이런 단어 잘 안쓰, 잘 안쓰지. 한국인도 고고학적이라는 단어 잘안 써요. 한국인은 뭐 고고학적이라는 단어 잘 쓰는 줄 아나? 진짜 잘 안쓰죠. 그래서 그게 원래 안 쓰는 걸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거든 한글로 치면 그 신문 사설 읽는 시험이잖아. 요 사실은. 그 영어 테스트라기보단 영어로 돼 있는 신문 사설이죠. 우리도 여기 있는 피폐한 농촌의 현실을 다뤘다가 이런 말안 써요. 한국어 배웠는데 한국인들하고 대화할 때 엄너 어, 헤이킴 어, 피폐한 농촌의 형씨을 알아요. 그러면 피 뭐? 야 우리 그런 단어 안 써? 안 쓰지. 이거는 신문 사설 읽는 시험이니까 그 구어체하고 다른 거죠. 낙인 찍혔던 낙인 이런 표현 안 써요. 아 <laughs> 우리가 둘이 대화할 때 낙인 이런 표현 안 쓰지. 한 줄에 하나씩 안 쓸걸? 압수영장 발부 이런 표현 안 써요. 요즘 친구들은 발부가 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한자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한둘이 하나씩 우리도 사설 읽으면 은 모르듯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걸 읽으면서, 어, 영어 저런 거안 쓰는데 이런 걸 시험해보나? 그게 사실은 영어 시험이 아니죠. 글을 읽는 시험에 가까워. 글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시험에 가깝기 때문에. <laughs> 형태만 영어지, 형태만. 또 문어체가 해야지, 구어체가 나오는 그런 게 되겠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때, 자, 그럼 영어 시험을 누가 저런, 저딴 사설 읽는 걸로 써요. 그거 회화 실력으로 하던가, 맨날 대화하는 외국인들이 쓰는 실제로 영어, 영화나, 아니면 일반 대화를 해야지, 방향이 다른 거죠 방향이 정말 영어 시험을 그렇게 회화나 뭐 이쪽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저렇게 문제를 이제 이해한 어떻게 보면은 글을 이해하는 걸로 할 건지가 방향이 좀 다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만약 그렇게 되면은 너무 쉬울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너무 큰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시험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교육하시는 분들이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여튼 이거 딴 내용이었고, 자, 보면, 기초학력 미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균이었고, 미달 비율 중은, 당연하게, 국어 기준으로, 4, 6.46, 중3이 고2도 4, 6.8, 7.1. 점점, 점점 올라가고 있죠. 고2 기준, 언어 기초학력 미달 비중이, 지금 2019년에 비해서, 2021년이 두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한 거예요. 영어나 국어 4%가 10%, 3%가 7%야 <laughs> 이거는 어 한마디로 우리가 점점점점 글에 대해서는 이제 어 굿바이 마이 프렌드 하고 있는 거야. 점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건데 이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일반적으로 고수준에 그 있는 글을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 학생들을 뭐라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아까 전에 이 사설. 아 요즘에 저도 그렇고 이제 와서 이거 읽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읽기 싫어. 야 길잖아. 이걸 누가 읽어 일, 일단 읽기 싫어. 이게 90년대 뭐 그때 거예요. 90년대, 2000년대 이럴 건데 그때는 이거를 그냥 신문 재밌게 읽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쓰면이 신문 기사를 생각하면 안 읽죠. 그러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읽다가 뭔 내용이야. 뭐 이을 수도 있고. 때문에 우리 어린 친구들의 문제만은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국어의 기초학력 미달이. 2012년에 내려가다가 이렇게 쭉 미달이 줄어드는 거 국어를 점점점점 잘하다가 최근에 어어어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국어 기초학력 미달인데 미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번에 교육과정에 초등학교 기준으로 이제 국어 시간도 이제 확대하고 그러는데 아 우리 이유는 다 알잖아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지금 아이들은 자료가 있으니까 갖고 온 건데 이거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가 도래해서 전부 이러고 있기 때문에 긴글을 읽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 뉴스 같은 짧은 글 말고, 한 15줄 뭐 이런 거 말고, 150뭐 페이지 뭐 이런, 아까 수능 지분 같은 거 읽어본 지가 엄청 오래됐죠. 자료 하나만 보여드리면, 연도별 신간 책 발행부스입니다. 요책안 읽는 건 너무 유명하죠. 총 발행부스를 보면, 당연하겠지만, 2012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상의 시대가 딱 도래한 다음에,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하죠. OTT로 1등을 하고, 고시기가 딱 돌아온 다음에 책 발행부스가 1억부하던 게 8천만부로 떨어지고, 지금은 6천만부로 떨어졌어요. 신간이. 아, 그러면 책이 나오는 발행하는 종수가 줄었습니까? 아니죠. 책 발행은 엄청나게 많이 해요. 훨씬 많이 해. 옛날에 3만권 정도가 신권이 나왔는데, 3만 종 정도가? 요즘에 두배예요두 <laughs> 배. <laughs> 어, 한마디로, 새로운 책은 두 배만큼 나와요. 쏟아지는 건두 배야. 대신에 저렇게 인쇄해서 팔리는 건 반퉁났어요 그럼 대부분은 뭐이 텍스트 뭐 요즘에 그 보는 거 있죠 보는 걸로 팔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은 실제로 판매량이 많이 줄은 걸 수도 있고 콘텐츠 시대이기 때문에 콘텐츠 발행은 더 늘었죠 오히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긴글을 읽고 이렇게 정말 글에 대해서 멀어지기 시작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물론 영상의 시대가 도래하고 스마트폰이 도래하게 됐지만 이걸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아 이게 너무 컸어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글과는 거리가 멀어어요 이제는 신문을 안봐 이게 한 10년 전에만 해도 무조건 신문을 보라 그랬어요 사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봐야 된다 우리 면접 보려면 봐야 된다 논술 쓰려면 봐야 된다 젊은 친구들 우리 취업할 때 뭐가 도움이 돼요 뭐 경제신문을 봐라 신문 항상 지하철 타면 전부 이러고 있었어요 전부 종이 신문 소개 드리고 <laughs> 요즘엔 사라졌죠 심지어 이제는 신문 보고 지하철에서 신문 보는 사진을 제가 찾다 찾다가 못 찾아서 이 작가님 사진을 갖고 왔어요 이런 본 사람 이 없기 때문에. 옛날엔 아빠들도 이렇게 봤지. 저반 접고, 4분의 1로 접고, 이렇게 쩍벌해서 펼치면, 아이씨, 하지 말라고. 막 이러는 게 엊그제인데, 엊그제죠. 정말 10년도 안 됐는데, 싹 사라졌죠. 지하철에 가시면 요즘에 신문 가판데, 없죠. 저는 무조건 스포... 스포츠랜다. 아스포츠 신문, 무조건 신문을 사서, 진짜 300원 넘게 했던것 같은데, 무조건 샀는데, 이런 거 없고요. 또 어느 순간에, 정말 지하철 타면, 무가지라 그러죠. 이런 거 진짜 많았는데, 나눠주는 거. 없죠. 없어요. 벼룩시장 뭐 이런 거다 디지털로 오고 다 없어요. 게다가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아침 먹으면서 항상 아버지들이 봤어요. 신문문도 밥 먹고 그랬죠. 신문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그러십니다. 이제 <laughs> 아버지는 아직도. <laughs> 신문을 보시긴 하지만 한 가정에 한개 이상의 신문이 거의 반드시 구속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죠. 신문 구독률 추이를 갖고 오면 얼마가 나왔냐. 옛날에는 거의 80% 육박하던 시기가 있었고 쫙 내려오는데 지금은 6%입니다. 신문 구독하는 가정. <laughs> 가정의 6% 6% 94%는 신문을 구독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줄은 거죠. 이게 가장 그 영상의 시대가 도래해서 우리가 OTT의 시대,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한 다음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거는 TV도 아니고 라디오도 아니고 신문입니다. 직격탄을 맞아요. 이거는 뭐99% 날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신문사가 망했냐? 그건 아니죠. 종이로 안낼 뿐이죠. 종이로, 디지털로 만들고 내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얼마 전에 뉴스가 이게 있었죠. 대한민국의 종이신문은 세개로 수출이 된다. 오! 대한민국 신문이 세개로 수출이 돼? 야, 그 내용을 한글로 되는데 알아보나? 그게 아니라 종이로 쓰려고. 뉴스에 나왔었죠 뉴스데스크 종이를 쓰려고 <laughs> 어, 어차피 안 팔리는데 신문의 발행 부수가 중요하잖아요 그 신문사에 그 얼굴이겠다고 유료 발행 부스 이런게 아직도 중요하고 광고 단가에도 들어가고 뭐 국가 보조금에서 들어간답니다 저혼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찍은 다음에 안 팔리는 거를 종이로 수출하는 거죠 물론 엄청난 손해죠 엄청난 손해 뭐한번 찍는데 뭐 몇백원 드는데 몇십 원에 팔겠죠 엄청난 손해지만 이제 줄이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신문이 완충제로 쓴다든지 화장실 가서 옛날이구나 요즘엔 안 그렇지만 아닙니다 아이튼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엔 종이 신문으로 안 보고 이 뉴스를 다 포탈로 보죠 포탈에 가서 하나하나 눌러서 뉴스를 보는데 근데 포탈의 뉴스와 종이 신문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뭐가 있냐 이 글의 양이 비교가 안 되죠 요즘엔 이 왼쪽 같은 신문 읽으라 그러면 와 저거 어떻게 읽나 <laughs> 와, 장난 아니잖아요. 글에 약을 봐요. 와다다다다다, 랄랄랄랄라, 중간에 또 이게, 이거는 약간 디지털 뉴스는 그 거의 구어체에 가까워요. 요즘, 요즘 뉴스는. 문어체가 잘안 써요. 근데 옛날 신문은 장난 아니죠. 글을 쓰는 분이 따로 예, 계셨어. 정말 잘 쓰는 분들이. 이거 다 교정도 다 해야 되고, 그, 요즘은 교정도 자동으로 되고 그러잖아요. 저거 다 수동으로. 정말 그글잘 쓰는, 정말 국어 국문학과 출신의 뭐 그런 분들이 정말 명문으로 쓰시던 신문이고, 뭐 요즘은 대강. <laughs> 대강은 아니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그렇고, 심지어 요즘에 뉴스를, 디지털 뉴스를 보면 양반이죠. 요즘엔 읽어주는 뉴스를 봅니다. 요렇게. 뉴스도 읽어줘. 오늘 뉴스 많이 나옵니다. 오늘 뉴스. 북한 뉴스 나오고요. 박쥐와 두더지 누가 쥐냐 뭐 이런 뉴스도 옛날에 했었고요. 목욕탕에 사라지는 뉴스도 있네요. 뉴스. 생방송 뉴스. 축하 뉴스죠. 축하 뉴스. 뉴스를 이제 읽어주죠. 심지어 그것도 내가 읽기 싫기 때문에 네가 좀 읽어줘. 하면 제가 읽어주는 겁니다. 열심히 파워포인트 만들면서. 형님, 이게 새로운 뉴스인데요. 아 핵심은 이거고요. 이렇게 열심히 읽어주면 읽다가 여러분들이 지루하면, 야야. 다음 주제에, 다음 주제를 아, 죄송합니다. I'm sorry. 하고 또, next 주제가 있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갖다 주는, 읽어주는 AI를 로봇처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거를 보고 계신다고 볼수 있고요. 종이신문이 쇠락을 하니까, 당연히, 글을 읽는 능력이, 이건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내려갔죠. 엄청나게. 왜냐하면, 종이신문 읽는 게, 약간 훈련이에요. 자기가 훈련하고 싶어 훈련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서 읽는 거긴 한데, 자기도 모르게 긴 글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요즘엔 이럴 일이 없어요. 탁구 선수도 한몇년 탁구 안 치면 갑자기 칠려고 그러면 물론 엄청 잘 치시지만 뭐좀 어색하죠 농구 맨날 잘잘 잘 넣는 분도 한 10년 농구 안 하다가 손에 잡으면 잘안 들어가듯이 이제 매일매일 전국민이 글을 읽는 훈련하는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국민이 내려가는 거죠 사실, 이 능력이 내려가는 게 좋은 거냐, 나쁘지 않은 건저도잘 모르겠어요. 이게 필요한 능력이냐. 옛날에는 필요했지만, 요즘에는 능력 자체가 오히려 영상을 통해서 습득하는 게더 훌륭한 능력이 됐을 수도 있죠. 자, 그 얘기 조금 뒤에 드리고. 자, 그리고 종이신문이 사라지면서 여론의 종말이 왔죠. 뭐가 여론인지 모르는 시대. 왜냐하면 종이신문 시대에는 소위 몇 대신문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중심으로 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디지털 기사는 몇 대신문이나 축하가 쓴 어리버리한 기사나 옆에 뜨죠. 몇떠요 슈카는 <laughs> 게다가 제목을 자극적으로 짓는단 말이야. 이몇대 신문들은 점 절개 짓는데 북한 비행기 출격, 슈카 같은 놈들은 어머 얘네 비행기 짝퉁인가봐요.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짓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통을 누르려다가 아, 잠깐만 짝퉁이요? 하고 이걸 보게 된단 말이지. 자 그러기 때문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여 여론 같은 것도 이제 종말이 되고요. 게다가 종이뉴스 시대에는 이 글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함부로 쓰기 힘들어 아 물론 방향은 있죠 좌건 우건 뭐뭐 뭐 노동신문이건 경제신문이건 쓰는 그 방향은 있는데 막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전국민이 본다 신문사에 이름값이 있다 그걸 달고 나간다고 쓰는데 요즘에 이딴 거 없죠 잘 물론 아직도 뭐 소위 몇대 신문들이 있지만 나머지 수많은 언론 저 같은 언론들은 쓰는 거지 그냥 뭐씨뭐 뭐 쓰는 거지 뭐뭐 전국민이 보긴 뭘봐 이거 몇명 보겠어 쓰고 어쨌건 클릭이 중요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나대는 거죠 나대는 뭐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그래서 기자 직업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옛날엔 기자하라 그러면 굉장히 엘리트였죠 글잘 써야 되고 뭔가 정말 가서 뭔가 탐사보도 할것 같고 막 뭔가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나도 기자 너도 기자 뭐 이렇게 되는 굉장히 기자라는 폭이 넓어지면서 좀 신뢰도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어체가 세퇴했습니다몇번 얘기했지만 옥토퍼스 아니고요 리터럴 리터럴 문어 말고 이 문어 말고 이글 쓰는 문어 이것도 요즘 헷갈리죠 조회수 폭망을 각오해야 할일 이러면 은 바로 이해가 되는데 폭망 같은 단어는 이해가 되지만 문어체 아니면 심할 서가게다 이런 걸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심할 서가 뭔가 심한 말인가? 심한 말일 수 있어요. 심한 말을 했기 때문에 쓰는 건가? 심할 서 그거 아니고요. 뭐 이런 문어체를 안 쓰죠. 요즘 인터넷뉴스와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문어체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봐요. 다 나가실 걸? 아거고 <laughs> 한문 시간입니까? 여기 뭐 선비가 있다 그래서 왔습니다. 슈선비 뭐 이런 거 붙을 거예요 아마. 여기는, 봉숭아 학당이, 뭐, 이런 소리를 할 거기 때문에, 안 쓰죠. 전부 다구어체예요 전부 다구어체로 바뀌면서, 문어체에서 점점, 점점 멀어지게 됐죠. 그래서,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laughs> 이게 언론 기사까지 났더라고요 어디에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라는 말을 했어요. 글로 나왔어요.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때 항의가, 그 아래 댓글들이면 항의를 하는거야. 야, 너는 사과라면서 심심하냐? 이게 재미있냐? 뭐, 이러면서, 지금, 네가 사과하는 자세가 그게 뭐야? 무릎 꿇고 해도, 천천히 판에, 심심하게 사과를 한다니. 이 정중하게 하고, 말이야, 말, 사람이 말이야, 이게, 장난이야, 사과가? 뭐, 이러면서 댓글들이 많이 달아서, 얼마나 많이 달렸으면은, 이게 신문사 언론에까지 나왔습니다. 이심심하니그 소금을 덜친 사과라는 뜻이 아니죠? 그 소금을, 까 그러니까 MSG가 덜친 사과가 아니라, 심심한 사과, 그니까 이게 한자예요, 한자. 그러니까 매우 깊게. 심심 깊을 깊을 집 심해 심해 뭐 이런 거죠 매우 깊게 사과를 하는 건데 MSG 들친 사과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분노해갖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이게 국민들이 뭐 모자른다 뭐 떨어졌다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단어를 잘안 쓰게 되는가 가깝죠 약간 문어체를 안 써요 소통의 방식이 달라진 거죠 영상으로하던지 짧게 하던지 구어체로 쓰다던지 그래서 이게 뭐 좋고 나쁘고는 저달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1600년대 우리가 간다고 치면 어르신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심심한 사과를 몰라? 우리가 이런 것처럼 하는. 아니 나란말싸이 듕국의 달아를 너희는 왜 모르냐 아 이걸 못 읽어? 뭐 이러면 전 배운 적이 있어서 뭐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란 말씀이 띵국에 달아. 사마띠 아니할세. 어디 갔냐. 하여튼 뭐 그런 거. 뭐뭐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를 모른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고. 다만, 아직도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건 저도 결론을 모르겠어요. 세줄 요약. 아니면은 이렇게 영상, 구어체 이런 걸 많이 보는 이제 우리 같은 세대와 아니면 옛날에 좀긴 신문 같은 걸긴글 같은 거를 많이 읽는 그런 세대와 언어의 능력은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건 그때 그때마다 다른 거니까 필요한 게 다르다고 하는데 깊게 생각하는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차이가 발생. 영상을 보면서 습득하는 능력이 오히려 발달을 해서 여기가 내려가면 여기가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깊게 생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한다든지 논리력이라든지 뭐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차이가 발생하냐는 건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발생하면 안 되겠죠. 이게 발생하면 안 되는데, 음... 저부터 잘 모르겠어요. 신문을 보던 그때와 영상을 많이 보는 그때가 글에 있는 능력이 떨어진 건 확실하죠. 글 자체, 대신에 영상을 보는 능력은 빨라졌다고도 할수 있으니까, 판단력이나 사고력이 10년 전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른가, 늙었기 때문에 떨어진 건 있는데, 음... <laughs> 그거 말고는... 어...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불과 10년도 안 됐어요. 20년, 30년 뒤면은... 네, 결론이 나겠죠. 새로 들어오는 이제 세대를 아예 신문 같은 거 이제 안 보는 세대가 많을 테니까 차이가 벌어지냐 안 벌어지냐는 우리가 이제 눈앞에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하고 다만 이건 있습니다. 글로 좀 길게 쓰면 다투고 뭐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 첫째, 글이 길고 한데 아래 다툰다. 대부분 안 읽고 싸우죠. 그 아래 세줄 요약 읽고 싸웁니다. 아니, 위에 미 길게 썼는데, 이만큼 썼는데 아래 그래서 뭐, 뭐, 뭐 하면 요거 보고 싸우죠. 이 위에 이거 안 보잖아요, 잘. 요즘 다 그래요. 무슨 뭐, 정치 무슨 연설, 아니면 누구 무슨 그 발표, 긴게 나와요. 근데 그세줄 요약만 보죠. 위에 안 보지. <laughs> 누가 봐. <laughs> 무슨 스테이트먼트, 뭐 이런 거, 위에 안 보잖아요. 위안 보고 슈카가 요약해 준거몇 줄, 어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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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중요한 내용을 뭐 다르게 가져온다든지, 뭐 이러면 완전히 뭐 오해할 수 있는 거니까. 또 같이 보더라도 아까처럼 심심한 사과, 뭐 이런 걸로 뭐 싸운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그린는 사건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는 좀 많은 것 같고. 또 잠깐 번외로 말씀드리면 톤글씨가 나락이죠 세태 정도가 아니라 나락입니다. 손으로 글 써본지가 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두줄 이상, 두줄 이상. 이렇게 사인 서명 말고 신용카드 긋고 서명하는 거 말고 두줄 이상. 물론 이 편지 자주 쓰거나 일기 쓰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고 그분 외에는 회사에서 안 써요 저걸. 회사에서 프린터 안 되면 어어어 원도 없으면 안 써. 누가 씁니까? 글씨 잘 쓰는 분들 우리 저같이 필은 절대 안 써요. 이거, 이거 정말 좋은 시대야. 아필 때문에 진짜. <laughs> 하여튼 이게 이게 어려워 아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운데 이거 악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 요즘에는 이제 워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자, 이제 여기서 끝인데 추가적인 걸 약간 자료 보여드리면 정말 이번 자료 조사하면서 놀라웠던 걸 봤는데 대한민국에 위험이 있습니다 교육 목적의 컴퓨터 및 인터넷 접근 가능 학교의 비율 세계는 60% 정도 되는데요 50% 60% 대한민국은 100%고요 <laughs>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접근이 안 되는 학교가 없다 아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좀 이상했던 건, 근데 학교에서 디지털 학습 목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빈도, 뭐 이런 거, 대한민국이 저바닥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한국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학습을 한다고 잘 생각을 안 하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 애들이 논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가급적 이거를안 하고, 아직 칠판을 사용한다든지, 옛날에 분필이었지만 요즘에 좀 이렇게 다른 거겠죠. 좀 좋은 걸 사용한다든지, 뭐 그런 걸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인프라는 확실한데, 그쪽으로 잘안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러고, 더황당한건이 학습을 할때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이 떨어진다. 그럼 우리가 역량이 떨어진다기보단 그냥 안 쓰는 것 같아요. 학습할 때. <laughs> 그거 노는 용도. 이상하게 책으로 봐야 학습이고, 이 그거는 논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강한, 이 대한민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가 그래서 좀 <laughs> 신기하긴 한데, 그렇다고 합니다.